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마이크를 쓰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해수로 이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파라과이 땅에서 여러 곳에 주님의 전이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특별히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수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도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이런 길이 열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각 자신들이 맡겨진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제가 파라과이에 세워진 여러 가지 뭐 학교라든지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 또는 고아원들이 잘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병원이 새롭게 오픈이 되어서 이제 또 병원이 또 사역이 시작된 것이 큰 감사한 일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한국에 들렸다가 이제 파라과이로 돌아갈 때 저희가 이제 해마다 파라과이의 많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이제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특별한 소식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는 조금 저를 좀 쉬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했더니 파라과이에서 이제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짐을 바리바리 싸서 돌아와서 일주일을 더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있는 동안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나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부름이 있었습니다. 가서 인사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놀랍게도 올해 세워질 예배당 세워질 그 예배당을 세워질 것을 후원하는 손길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막 채워졌습니다. 채워져서 올해에도 20곳 이상의 예배당들이 파라과이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좀 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들 통해서 계속해서 파라과이 내 많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배당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라과이는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6,000명 정도 이상 나왔는데 파라과이는 한국의 인구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죠. 특별히 어떤 때는 인구당 사망률이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세 명의 사역자가 코로나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더니 한국이 이제 코로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7천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캄캄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는 이들은 굉장히 큰 침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이 무거운 공기를, 이 어색한 침묵을 깨워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 삶 가운데서 만났지만 지금 어느 때인,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이유인지 한동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입을 엽니다.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누가 일어났을까? 보니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면 무언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뭔가 귀한 말을 해줄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라면 지금 이 분위기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무슨 이야기인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두 번이나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그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당혹스러운 그들 가운데 일어난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두 번이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미 두 번이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할 베드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3년 동안 물고기를 잡으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주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쳐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안 계시니 우리가 닥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당장 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 예전 우리가 물고기 잡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베드로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베드로,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가르쳤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는 3년 동안 쭉 지켜봐왔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은 두 번이나 분명하게 목격했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단 며칠 주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들은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물고기 잡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나는? 이런 생각. 만약 내가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나 역시도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줄레줄레 그 자리를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그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가 늘 우리들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밤에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목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새벽녘이 떠서 새벽동이 터서 사람을 다 알아볼 수 있을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예수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들어온 그 음성, 불과 얼마 전까지 들었던 그 음성이 지금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으면 주님이 바로 내 옆에서 속삭여도, 내 마음을 두드려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센스가 있었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상식적이지 않은 똑같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을 던지든 왼편에 던지든 그들이 밤새 동안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물고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분이 좀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내가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부가 아닌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 그 소리를 들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 짜증이 나든지 아니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가 되어도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힌 것입니다.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으니 얼마나 신이 날까? 기분이 좋겠죠. 신나게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그 순간에 아차하는 생각이 한 명이 든 것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상황, 이 시츄에이션이 어디선가 많이 본 상황이잖아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구나. 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구나. 7절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답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음성이 바로 이 제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모두 다 답답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그 음성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외침일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송함이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주신 명령까지 다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도망쳐온 이 티베리아 바닷가까지 주님이 오셨으니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겠죠. 주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얼마나까지 창피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베드로는 견딜 수 없어 그 바닷가로 그 물로 뛰어내립니다. 한참을 이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두벅두벅두벅 나왔겠죠. 완전히 몸에 물에 젖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앞에 저 높이 놓여져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습니다. 베드로는 맨 마지막 물에서 올라와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안에 가운데 불이 피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장면이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장면이 지금 동일하게 연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불러다가 저랑 주님이랑 그냥 잘 얘기해서 잘 풀어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셔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처 꼭꼭 싸매고 감추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결코 잊어질 상처도 기억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상처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칼로 째고 벌리고 끄집어내고 잘라내야 이 상처가 회복되는 것처럼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삼겨져 있던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15절에 주님은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널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예전에 살았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 나의 반석, 나의 교회의 터전인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3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라 불러왔어요. 네, 주님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너와 다시 시작할 거다.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던 것, 네가 나를 저주했던 것,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 티베라 바닥까지 도망 나왔던 이 모든 것들 나는 이제 너와 다시 시작할 거야. 나와 너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너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여러분 성경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하고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한번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 사람들하고 각주가 붙어있고 밑으로 쭉 보면 이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인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hijo de Jonás, me amas más que esto.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것들이 뭘까요? 이 것들. 지금 숯불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앞에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물고기가 뭘까요? 이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닥쳐있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헤맸던 그 이름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물으시는 이 물고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존재보다, 주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와서 봤더니 한국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 같더라고요. 물고기 이름이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자식이 군 대학 가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각자 다른 이름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야. 아, 물론 주님도 중요하시지요. 주님도 중요하시지만 내 삶 가운데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물고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손에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세 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베드로의 가슴에는 구멍난 세 개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심장에 이미 구멍이, 큰 구멍이 세 개가 나 있어요. 왜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미 그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큰 상처가 있어요. 주님은 그 세 번의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 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따지거나 혼내거나 두들겨 패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만 한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걸로 됐어. 그걸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단서도, 어떠한 과정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맹목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용서가 그 첫째 아들의 그 심기를 뒤틀리게 했어요. 도대체 아버지는 왜 저렇게 저 아들을, 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빙의가 되죠.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셨을까? 왜 도대체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도 원망도 정죄도 않으시고 그냥 사랑만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왜 이렇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용서가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이니까, 나는 그래도 아버지 집을 지킨 큰아들이니까, 나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니까 저 둘째는 다를 거야, 둘째와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맹목적으로 찾아가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티베라 바닷가를 걸으셨던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쓰러져 지쳐 울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언저리 언저리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어서 푸석한 얼굴, 퀭한 눈동자로 피로에 짓눌려 있는 우리 새벽 가운데도 주님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한국에 오면 이번에도 맨 처음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좋잖아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파라과이에서 제일 필요한 거,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꼭 이렇게 박스로, 큰 박스로 사는 게 있습니다. 한국 파스입니다. 파스. 한국 파스 좋잖아요. 한국 파스 붙이면 막 후끈후끈하고 통증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한국 파스 너무 좋습니다. 한국 파스를 이렇게 박스로 사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개씩 들어있는 거. 그런 박스로 파스를 삽니다. 파스를 사는 이유는 제가 파라과이에서 여러 번 풍토병을 알았습니다. 의사가 준비해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한테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풍토병을 앓으면서 제 손목 관절을 다, 온몸에 있는 관절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200군데 이상 세우다 보니까 매번 그 노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손목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계속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동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이 저녁에 이제 누우면 이렇게 파스를 이렇게 다 붙이고 압박붕대로 있는 힘껏, 정말 있는 힘껏 칭칭칭칭 감아야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자면 새벽에 또는 밤늦게 너무너무 아파서 깨가지고 엉엉 울어야 됩니다. 제가 저 엄살이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파스를 살 수 있는 만큼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 나중에 파라과이로 돌아갈 때 이민 가방에다가 잘 분산해서 집어넣습니다. 선교사역을 이제 19년, 조금 있으면 19년 차가 되네요. 20대 후반에 가서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0이 되기 전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갔고 하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어쩌면 좋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이 내가 너의 몸에 새긴 사인이야. 사인하잖아요. 서명. 서명하는 것처럼 제 손목에다 주님이 서명을 하셨대요. 이렇게. 주님 거, 예수님 거. 그래서 저는 먼 훗날 제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 그럼 주님이 그냥 꼭 안아주실 것 같아요. 꼭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 알지, 알지, 알지. 저는 그 마음, 그 말씀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야.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낙심한 그 자리까지 주님은 친히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으시는 그 질문에, 그 음성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 잠깐 묵상하시면서 그 오신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함께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방 부른 찬송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때 주님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더욱 사랑을 채우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의 존재를 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친 후에 자유롭게 더욱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이할라바게 샬라바다라 사라게르게 샬라바다라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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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바다라